네,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문자 파동이 일어나고 또 무슨 여론조사팀이 있다. 3일 천하다.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판이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 불허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있었던 대표 경선에서도 누적 득표율 87%를 기록하면서 대중과 당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기대, 이재명에 대한 희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최고위원 경선은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이 진짜 좋은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지지를 받았고요. 먹산이즘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분명히 생활정치 그리고 생명정치, 지방정치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2표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섰고요. 그동안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기염을 통했던 한준호, 민영배 후보가 5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 10일 날 경기, 그리고 대전 세종이 11일, 서울이 17일, 수도권의 권리당원이 약 39%가 아직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강제 ARS라 그러죠.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하신 권리당원 분들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투표하시라고. 이때도 상당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이 이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30%가 아직 남아있고요. 대의원들도 11%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에 이 투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내 권리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5등을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죠. 물론 이제 후보들이야 피말리는 경우입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서로 간의 경쟁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그 DJ 시대에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승기를 잡아서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요. 호남에서 1위를 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1위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결국 각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권리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민주당의 비상 시국, 비상 지도부를 18일 날 선출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기대가 만점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고요.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놓치지 말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 표를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민주당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론조사 오더라도 응하셔서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두 대표가 친분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자리로 직접 찾아가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산발 다중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어제는 또 10년 전에 두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아마 조국 대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공감한다. 아, 지금 얘기죠. 결국 우리가 흔히 전에부터 대선에서 나왔던 조국은 돌격대, 그리고 이재명은 본진이라는 윤석열 정권을 거꾸로 뚫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략 전술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52%가 휴가비 부담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미정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 설문조사죠.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휴가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휴가 계획이 있다라는 분은 48.5%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자의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휴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요즘에 휴가 가면 몇십만 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돈 백만 원 있어야 가는 게 사실인 거죠. 이 돈 백만 원 쓰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휴가비 부담 때문에 특히 애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꼬마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를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슨 휴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가면서 또 갑질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고통이고 민생은 엉망이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갑니까? 휴가 가서 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민 50% 이상이 비용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휴가를 오늘 떠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저도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뭐 일설에 따르면 임성근 부부가 저도까지 찾아갔다 그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 오늘은 가서 이번 오늘부터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자기도 좀 창피한지 휴가 중에도 뭐 민생 현장을 탐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세요. 휴가 가서 그냥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사실상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아예 실종이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0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운영 시책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건 뭐냐? 탄핵을 막아라. 108명을 지켜라. 최상병 특검법을 막아라.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라.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유일한 시책이고 오답입니다. 우리에게는 108명이 있다. 네. 오직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과 묘책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 박정원 대령, 그리고 백혜령 팀장에 의해서 이 정권이 주가 조작단 세력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이 마약까지 봐주는 정권이다. 마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상까지 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휴가 가서 뭐 편하게 뭐 폭탄주를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내일 6일날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송사법, 방송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자. 방송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자. 이러한 방송사법도 내일 거부할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휴가는 거부입니다. 거부하자. 네. 또 진짜 절절하게 우리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것을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이것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한덕수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쉬시면서 그래 전자결재로 승인한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노란봉투법, 네,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거부하겠다. 휴가지에서의 거부. 거부하러 간 모양이죠. 거부하러. 국민 갑질하러 간 휴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 국민 갑질 휴가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거부권을 45번 했죠. 지금 아마 버금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번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거부권을 갱신하는 기네스북에 오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한다.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하죠,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에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한 3,000명 정도의 유력 인사, 또 언론인,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요. 이들은 뭐 수사상 필요하다라는 거로 둘러대면서 통신 기록을 조회했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화가 국가기구에 의해서 사찰당했다. 내 통신 기록을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개인에 대한 인권,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정권의 검찰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짓거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명, 추미애, 김병기 의원, 또 우리의 이문정 검사까지. 이문정 검사는 이번 14일 날 열리는 그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또 문제가 있고 비밀에 있던 그런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고발뉴스,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도 다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수사를 위해서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사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기록 조회는 뭡니까? 이거야말로 사찰 아닙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 시간에 좀 진짜 부정부패하는 사람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은 마약이라 좀 잡지. 마약은 세관에서 통과시켜주고. 네? 압력 넣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 그렇지. 검찰에선 계속해서 사찰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폭염은 못 참겠다. 그러나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날씨가 더웠죠. 그 날씨 더운데 우리의 시민들이, 촛불 시민이 4,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시청 앞이 아니라 홍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4,000명이 모일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3일 오후에 젊은 매거리 홍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끝장내겠다. 네. 그러한 구호와 얘기도 상당히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숙에 대한 임명, 그리고 공영방송 불법 장악기도, 일본 사도광산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 가속화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매국 행보,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이 집회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수 백자가 집회에 참석해서 오늘도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네, 이 노래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더워도 폭염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더워도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이념 전쟁에 나섰습니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사람. 이진수, 김문수, 민영삼. 민영삼을 코바코 사장에 앉혔죠. 이진수는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물론 탄핵당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극우 성형 인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극우밖에 없다. 중도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바로 극우! 극우가 나의 친구다. 노골적인 반노동 행보 극우 유튜버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이게 맞아. 이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경찰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군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군 장성끼리 고소전이 붙었습니다. 블랙 요원 기밀 유출을 갖고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전에 들어갔습니다. 상관 모욕대 직권남용이다.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사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곳이죠. 군에 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안사항은 다르죠. 과거에 군이 제대로 각 부대, 예하 부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동태가 어떤지 이걸 살피는 곳인데 여기서 여단장과 사령관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가진 정보사, 내부 기강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연유한 겁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 살리려고 온갖 정권의 실세들이 달라붙어서 망가진 군.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사병들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 여기서 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화두는 세관 마약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이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본격하고 있습니다. 백혜룡 팀장을 두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도표를 보이죠. 제 오른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도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최상병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구조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닮은 꼴이 많죠. 저희들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수사 외압 과정에 용산이 개입하는, 용산이 심각하다. 언론 브리핑을 중단시켜라. 대통령실 개인 문제. 이종호가 등장하고 또 조병로 경무관 구하기. 중앙인사위원회 불문 결정. 세관 구하기. 여기에다 용산이 개입된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김규환 변호사가 이종호가 조폭들과 상당히 가까운 것 같다라고 발언한 방송 내용도 있습니다. 마약은 조폭, 다국적 국제 마약 조직. 이 국내와 연계해서요. 이들에게 경찰이 너 어떻게 들어왔니?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네, 참 끝내주는 세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윤석열과 한동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100kg에 한국이 너무나 마약이 잘 들어가니까 필리핀에서 또 마약 100kg을 준비했다가 한국 경찰과 인터폴, 필리핀 경찰과 공조에 나서서 이 마약 100kg을 압수하고 일망타진했습니다. 세관은 경찰이 압수하려고 하자 CCTV를 지워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세관 마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약,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 밀입국 오픈 국가가 되어버리는 한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보겠습니다. 사찰이 등장했습니다. 참 이거 사찰은 독재정권의 완전 대명사죠. 정보를 갖고서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독재정권의 유효한 효율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대검입니다. 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선 건데 3천여 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거를 이제 조회한 걸 통고하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에 입각해서 그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고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또 뭐 김병기,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 보좌관, 또 언론인들, 언론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 다 통신 기록을 조회하면서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친인척, 친구까지 다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역대급 사찰 사건. 검찰이 게슈타포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이 그냥 윤석열에게 과다 충성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이걸 수사한다. 그래 놓고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다 사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진짜 참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네. 이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민간인 사찰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되살아났습니다. 2010년 7월이죠.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청와대 비서관이 지시를 내려서 총리실에서 여러분 김종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KB 한마음 국민은행 자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촛불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것이 사찰당이었고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포켓수첩이라는 것도 당시에 등장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당의 유력 정치인 이게 당시 여당이라 그러면은 좀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남경필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사찰당했습니다. 언론계 친박 인사들이 사찰 대상은 이명박을 비판했던 사람 또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던 친박 인사들도 다 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MB 시절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의 자료를 어디다 넘겼냐고요? 국정원에 넘겨서 국정원이 또 국내부서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걸려왔고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이 매겨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곤 역대 한국 정권에서 이러한 사찰들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뭐 기무사 국정원 안기부 경찰의 보안과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제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찰의 역사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 존경하고 있는 이승만입니다. 이 당시엔 경찰이 가장 셌는데 경찰 수사과에서 사찰과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찰계, 당시에 이승만 때 경찰 사찰계는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무서운 조직이었습니다. 국회 프락시 사건까지도 이쪽에서 만들어냈었죠. 여러분 그 검사 오제도라고 기억하시죠? 이승만 때. 이 오제도 검사는 경찰 사찰과에서 아예 출퇴근 하면서 사찰을 통해왔고 이 좌익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좀 애국 인사들을 다 사찰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이 이승만의 특무대, 이승만의 사조직입니다. 이걸 발전됐죠.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이 역할을 합니다. 이 미국의 CIA 조직을 번따서 만든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가 여야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사생활, 약점, 특히 여자관계, 재산 문제 이런 거를 사찰해왔고 이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정치를 했습니다. 까불면은 중정 지하실에 불러왔고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금 검찰이 별건 수사하는 거와 똑같은 양태입니다. 검찰에 들어가면 다른 사건을 수사해서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YS 이후에는 안기부 업무도 축소시키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도 강화했습니다만 네, 국정원의 도청 문제는 DJ 정부 시절에도 나타납니다. 아주 자기네들 일을 자기네들 업무를 계속했던 했던 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네. 이제는 이런 정보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지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직접 사찰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3천여 명만 지금 통제됐다 그러는데 더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민간인 사찰한 독재 정권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이러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주식시장이 블랙먼데이다. 충격과 공포다. 그래갖고 코스피가 2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코스피 9% 폭락했다.
코스닥도 11.3% 하락했다. 서킷 브레이크, 일시적 중단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폭락이 크니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러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낙폭이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금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인기관리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서 저렇게 웃고 다니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갖고 있던 자산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천만 원을 주식시장에 주식을 샀다. 그런데 이렇게 약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20%가 폭락했으니까 그럼 8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1억을 특히 대출을 받아서 하셨던 분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자금을 융통할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틀인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경제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통시장 가갖고 물론 전통시장에 고생하시는 상인들 방문하는 거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휴가 가서 즐기면서 전통시장 방문해서 웃고 뭐 이렇게 좋은지 말이죠. 예? 시장 상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시장 방문하는 건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날 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통시장 가서 웃고 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미국 경제가 예를 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아시아 증시도 다 폭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묘책은 없습니다. 묘책은 없지만 그러나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자금을 융통할 곳이 어려워지고 자산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 투자했던 개미들 또 투자자들은 자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빨리 소집해야 되는 것이죠. 관련 당국들, 기재부, 금융위 이런 데 소집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그걸 컨텐지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를 든다면은 뭐 비공식적이라도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자본주의 질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환율에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제 얘기는 가정이고 가설입니다만 오늘도 만약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를 들면 지금 상승하는 폭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전체 자산이 망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오늘도 전통시장 가나요? 김건희하고 군부대회를 방문했대요. 네. 아니 정보사에서 장군들끼리 고소전하고 있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해병대의 사병이 순직했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군부대 방문해서 그거 설명할 거예요? 가서? 내가 압력해뒀다. 내가 경로에서 그렇게 됐다. 설명하러 가는 겁니까? 도대체? 예? 이렇게 한가합니까?
하루에 지금 몇백 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뭐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어쩔 수 없다. 아니 힘들고 잘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어?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냥 서로 좋게 망명 보내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예? 나라 경제가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국민 삶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도대체? 예? 주식이 이틀 동안 20%나 폭락해도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은 휴가 갔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방문하고 자기 부인하고 응? 군부대나 방문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진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향후의 대책을 상의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엉망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면 한국 자본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휴가 그만 드시고 빨리 와서 경제부처도 직원들 모아서 빨리 비상경제회의 소집해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그 아주 강권 통치로 유명한 하시나 정권이 망했습니다. 네, 하시나 총리가 헬기를 타고 튀었습니다. 망명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망명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중 봉기로 붕괴했습니다. 이 하시나 정권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듯이 극악 무도한 살인, 고문, 실종, 대량 체포, 강권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200명을 사살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다쳤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하시나 정권을 퇴각시킨 겁니다. 물가 폭등, 또 서민 경제 어려움이 또 가중됐다 그럽니다. 야당이 학생들과 손잡고서 붕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여기는 일어났습니다. 공무원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국민들은 현재 축제의 분위기고 우리가 정권을 타도했다. 이런 자신감도 갖고 있다 그럽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인데 이 부정선거가 논란이 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선관위에 석정시켰지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곤잘레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죠.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EU 마두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정치범을 또 석방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넘어가지 않겠냐. 자, 이제 남은 곳 한 곳이 있죠.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무슨 꿍꿍이를 짜매고 있을까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사를 갔다면 구태타를 했을 것이다. 구태타는 중령들이 한 것이고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들이 하는 것이다. 구태타를 좋아하는 윤석열. 네. 12.12 군사 구태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칠의 역사라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국지전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계엄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출연하시는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실질을 좀 검토해서 전국의 장성들을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회의까지 했었죠. 그러나 미국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 군 지휘관들이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반대하면서 왜냐 광주 항쟁 같은 게 일어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문에 사실상 전두환이가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못했는데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전면적인 항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 그 계엄령 문건이 나중에 폭로됐었죠. 2017년도에. 기무사가 작성해서 서울시내 병력 추가 투입,
지역별 계엄 임무 수행까지 나왔던 이 도표까지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서 이거 있었습니다. 이 독재 정권들은 항상 베네수엘라나 아니면은 방글라데시처럼 국민의 항쟁, 국민의 저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촛불 시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령 문건을 혹시나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필리버스터에서요. 그것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군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고요. 또 해병대 임성근을 키우려고 했었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니까요. 국민 10만 명을 통신 사찰하는 정권이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지전에다가 또 계엄령까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계엄령에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상태에 하는 것이고요. 경비계엄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 국무회의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건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출연하시는 우리 국정원 2차장을 역임하셨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출연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김승우 의원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이 언론 장악 문건을 보면은 이 경비개혁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문제 외에도 국정원 2차장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갖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제 살짝 흘렸는데 뭐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시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정훈 대령, 우리의 박정훈 대령이 여러분들 수상자가 됐습니까? 무슨 수상자인 줄 아십니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야 될 일입니다. 박종철 학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7년에 치안본부 분실에서 물고문과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 학생입니다. 박정철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 권력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바로 박정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다 공감하시죠? 네.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폭로되는 내일 3표 체크,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VIP 김건희 이 문제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네, 우리 박종철 학생은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화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당시를 한번 우리 되돌려보면요. 87년에 아주 전두환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을 고문으로 완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도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참기 힘들고 분노하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8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이가 당시에 87년에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개헌, 직선제 개헌을 얘기했는데 전두환은 호언하겠다, 개헌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하나회 출신들과 군인 출신들, 특히 뭐 보안사였죠. 동원해서,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을 탄압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어난 통신 사찰 문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라는 권력을 통해 왔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 마약 문제,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 검사들의 조작, 통신 사찰, 야당에 대한 탄압. 전두환 정권의 말기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을 살려라. 당시에 87년에 외쳤던 우리 시민들의 구호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의인 박정훈 대령의 이 문제도 저는 국민들 들고 일어남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 학생이었는데 우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철이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하면서 다 죽었을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들도 종철이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자죠. 희생자고 이 박종철 고문 사건 탁 치니까 억 죽었다고 하는 이 경찰의 발표를 보고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때 언론 없었습니다. 언론이 뭐 제대로 보도했어요. 지금 받아쓰기하고 지금 언론은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그때 언론은 받아쓰기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더 나쁜 거예요. 국민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것을 교묘하게 수책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이에요. 아주 더 사악하고 나빠진 겁니다. 그 당시 언론은 그래도 그냥 받아쓰기만 했어요. 지금처럼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한 젊은 대학생의 죽음 앞에서 군사정권의 자랑무도함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박정훈 대령, 이번에 박종철 상을 수상하게 되는 박종철 대령의 의연한 대처, 불의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검찰 정권에 맞서는 인물, 이 박정훈 대령을 보고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박정훈 대령이 버티고, 그리고 굽히지 않고, 그리고 싸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박정훈 대령이 중간에 꺾였다면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종철 우리 젊은 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료를 불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참았던 거죠. 그 치안본부 물고문 당할 때너 같이 한 놈이 누구야? 걔가 맞잖아. 걔 전화번호 돼. 걔 이름 돼. 이거를 박종철 우리 학생이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말기적 증상, 수미테리 사건이라든가 또 뭡니까? 정보사의 블랙 요원이 노출되는 이 간첩 사건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약 수사, 또 김건희의 마리아 뚜아네트, 오빠 이종호 VIP, 자신이 게슈타포고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통신 조회를 이제는 10만 명 이상 광범위하게, 10만 명이 더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SBS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여러분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기후위기 학자라든가 아니면 환경학자들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인데요. 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화석 연료 시대, 윤석열처럼 원전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시대. 이 화석 연료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얼마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던 거, 난기류를 만난 것도 다이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고 아리백이라 그래서 이 아리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럽에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용 고속도로를 통해 갖고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전국의 망에 다 깔았죠. 그러면서 IT 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기후 위기 시대의 대전환 그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정망이 구축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송갑석 의원도 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광범위하고 아주 깊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 있는 바람, 널려 있는 땅, 예? 널려 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광, 이것을 비어 있는 땅이요. 우리가 땅 소유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땅, 해안, 강변, 산, 이런 데 버려진 땅을 국가가 개간하고 거기에 에너지 고속도로, 배전망을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파는 겁니다. 서울에 팔고, 수도권에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네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언제, 누구나 어디서 할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봉이 김선달이 아니잖아요. 어제 김두관 후보는 그걸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많은 연구도 돼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과 풍력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로까지 세워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력, 한전 중심의 독점적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과 기대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라. 얘기할 수 없어. 뭡니까? 이들이 뭔데 그걸 요청해? 군사법원에서. 7070 사용자를 좀 공개해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뭐, 내역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군사법원의 얘기입니다. 해당 번호가 8빵빵에 7빵7빵이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 부서가 어디인지, 현재까지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뭐 무리한 요청도 아니에요. 이걸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알려줄 수 없다. 얘들이 뭔데, 그래? 감히, 그거 누가 쓰는지 몰라? 알잖아. 알면서 왜 그거 알려달라 그래? 예?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KT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KT에서 삭제하면 될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누가 썼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가끔 쓰셨다? 매일 쓴건 아니다? 뭐 그러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썼는지 하여튼 간에. 기존 통화 기록은 삭제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쓰면 되잖아, 앞으로. 예? 그냥 경호처에서 쓰면 될거 아니야, 경호 전화로. 아니, 전화번호 삭제하든지. 8빵빵에 7빵7빵. 예. 전화도 참, 전화번호도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국가 안보입니까? 네. 한심합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 기자단들은요, 각 수석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선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취재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다 전화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는 다 공개, 반공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칠방칠방을 왜 공개 안 한다 그럽니까?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공개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개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역의 전화번호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금기다. 또 하나는 그분이 쓰고 있다. 네, 현직 기자들이 방통위가 2인으로 파행되는 것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현직 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2%가 방통위 파행은 잘못되고 있다. 이 파행이 지금 한두 달 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여 끌고 있는데요. 이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지난 8월 이후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것이고 여기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도 윤석열의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서 이걸 통해서 언론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이 수족처럼 받아쓰기 이상의 수족처럼 언론을 갖고 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심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인 거죠. 그럼 진작 이 설문조사를 보고서 현재 기자들 82%가 방통위 2인 파행이 잘못됐다. 라는 전 설문조사를 보고서 아니 진작 좀 그러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통이라는 것은 바로 언론기구인데 국가의 언론 장악, 통제 기구인데 그럼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도 하고 제대로 썼나요? 저는 현직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알죠.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고 2인 체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마 전 언론에서 이재명 비판 기사 쓰듯이 그렇게 써댔다면 방통위 2인 체제 유지하지 못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그냥 답변하는 거죠. 실명이 안 나오니까. 네,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통해서 약 140여 건이 의결됐고요. 이 방통위를 장악해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고 비상상황에서도 어제 얘기 있었습니다만 계엄령이 떨어지더라도 언론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이고 권력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탄핵 과정이라든가 아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기자들도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자기네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쓰게 되면 특히 조선일보가 쓰게 되면 다 따라 쓸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어제 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신 사찰이 어제 저희가 누굽니까 김승원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던 18만 명 카톡에서 570만 명을 했다는 사실을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폭로했는데요.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이제는 언론학자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연계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 예를 들면 어느 언론인의 전화번호 통한 사람, 또 그 사람이 누구하고 했는지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건너뛰어서 이건 사실상 전 국민을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명과 또 장소, 위치, 주민번호까지 다 통신 사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올해 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통고한 것인데요. 그것도 7개월이나 지나서 이것도 관련법 위반이죠. 1개월 뒤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탁탁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7개월째 통고한 것이죠.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취임 이후부터 2022년 취임 이후부터 이 짓거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사찰 정권입니다. 이들은 지배자들은 원래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아주 자기네들 국민을 지배하고 있고 야당과 언론을 마치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의 사생활,
예를 들면 뭐돈 문제, 여자 문제,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너 꼼짝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독재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 맛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 특히 검찰들이 이 짓거리를 해댄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허재현 기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도 대북 송금 실체가 김성태의 주식 부양임을 알고 있었다. 이 문건이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 서용욱 검사가 있는 곳이죠. 이 수원지검에 작성한 수사 보고서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나노스 주가 부양, 쌍방울 관련 회사죠.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 이걸 분석한 수사 보고서예요. 그걸 N 프로젝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주도하고 승인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고 공소장 썼고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한 이 수원지검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국가기구에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기구가 아니고 사적 기구, 윤석열, 김건희의 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 갖고서 먹고 살고, 펑펑 써야 되는 겁니까? 특활비도 쓰고 말이죠. 예?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재명 언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수원지검의 공소장은 이재명이 마치 다한 것처럼, 또 이화영 전부지사의 공소 사실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했고 거기에 김성태가 700만 불을 북한에 주었다.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먼저 줬다.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게다 밝혀졌죠. 이러한 허위, 거짓 공소장과 기소를 하는 이 사람들의 정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권력을 위해서 사적으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둔갑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검찰 정말 개혁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권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 정부가 들었으면 개헌을 해야죠. 헌법을 바꿔서 검찰의 기소권을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검찰이 기소 수사권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소도 위원회에서 해요. 위원회에서. 이거 분리해야 되고 수사권도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수부 수사 검사들이 앞에 나서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제 한 사진을 보고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왔고 헛웃음이 나와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라고 군부대 방문해서 병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농구, 뭐 배구, 공놀이를 했어요. 네, 참 한가하다. 아예 공감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왜 갔을까요? 또 누가 얘기했겠죠. 치상병 사건 문제가 있으니까 군 친화적인 장면을 연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군부대를 가세요. 저희들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통령이 뜬다. 군부대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저기 있는 사병들은 무슨 죄입니까? 더운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족구해야 돼요. 저기 있는 예하부대 부대장들 완전히 저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이 사병들 고생시키는 대통령. 최상병, 우리의 젊은 넋 최상병 순직 사건. 그것도 VIP 경로설로 해서 완전히 은폐하고 임성군도 제대로 조사, 수사하지도 않고 압력을 넣는 용산. 왜또 애꿎은 사병들, 우리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만 괴롭힙니까, 가서? 네?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비상경제회의 하나 소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한국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다행히 조금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합쳐서 20%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폭락한 것이죠. 기업이 융통할 자금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소집해서 이거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시도 내리고 하나의 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사병들을 괴롭히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사실은 부인인 김건희 관종놀이 했습니다. 부산의 무슨 시장이요? 깡통시장? 뭐 조그만 시장인 모양이야 아마. 거기 가서 언론 보도에 따라 말리지 않고 갔다. 상인들도 깜짝 놀랐다. 응?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좋아서 그냥 네. 저 시장놀이, 관종놀이죠 완전히. 또 부부가 따로 움직였대요. 네. 자, 뭐 그랬겠죠. 취미삼아 전통시장은 취미삼아 갑니까? 김건희 씨, 전통시장이 당신 놀이터예요? 거기 있는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아, 놀이터예요, 놀이터? 아니, 전통시장이 김건희 당신 놀이터냐고. 어? 거기 가서 왜 시장 상인들 어? 하고 사진 찍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나타나시고 국회 청문회 출두하세요. 출석해서 자신이 진 문제가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국회 앞에서 밝히세요. 왜 거기는 안 나가고 왜 깡통시장 찾아가갖고 놀이터 마냥 어? 관종놀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폭염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전제군주도 저는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군주보다 더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날씨가 더우니까 또 화만 나네. 아우 진짜. 네? 날씨가 더우니까 스트레스만 차요 도대체. 응? 아, 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모닝 이슈 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말이죠. 어? 이건 제가 오늘 참을 수가 없어서 브리핑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민, 뭐, 기시다 총독불 넘어서 국민의 얼과 민족의 혼을 팔아먹는 정권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하다고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정권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근대화 시켰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일 망국노들을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키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을 시켜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국 역사를 일제 지배 역사로 바꿔버릴 테고 독립기념관을 나라 팔아먹는 기념관으로 바꿀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이라는 사람, 내가 지금 얼굴이 나올 텐데요.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떠든 사람입니다. 8.15는 해방이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건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김영석 이 사람한테 제가 묻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은 우리가 역사적 유래로 따지면 개천절 기념하는 그때가 아닙니까?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그게 건국이에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언제 썼냐? 김영석 아저씨. 대한민국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바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유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만 있지 않습니까? 진한, 변한, 마한 이 세 개를 합친 게 바로 대한입니다. 그리고 민국이라는 건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열리면 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구한말부터 대한민국이란 용어는 구한말의 많은 신문에서 나옵니다. 그 언론에 대한민국 용어가 나오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3.1운동을 부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부정한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많은 대한민국 투사들을 부정하는 일제 침략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은 뭡니까, 여러분? 역대 독립기념관은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학문하고 발표했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했던 일본 식민지 지배를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본에 있는 그 우파, 극우파들과 기시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수 칠 일이죠. 윤석열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사도광산도 말이야. 다 저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 잘해. 고마워. 한국에서 쫓겨나면 우리한테 망명아. 이 김영석 장군은 흉범도 장군 흉상도 육사에서 옮겨야 된다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앉혀진 김낙년이라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것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발행했던 건데 아주 식민지 근대화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체는 뭐냐? 한국에서는 대한제국에서는 구한말 때 대한제국은 스스로 망했다. 경제적으로 망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근대화시켜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 일본이 했던 이 외놈들이 했던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도 튼튼히 살아있어서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한국이 경제적 근대화하는데 발판이 됐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얘기고 일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식민지 지배론자들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김낙년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경제 수출 동원해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우리 세금으로 하는 데입니다. 한국중앙연구원. 거기 연구원장으로 갔어요. 뭘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이 사람 일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 걸 연구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박수쳤겠어요. 이제 야 학문까지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 김낭년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대한제국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실제로 이게 다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서울도 여러분 지금 있는 종로 있잖아요. 종로. 종로 을지로. 이것도 대한제국 시대에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전차도 만들어진 거고요. 전선도 만들어진 거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무력을 키우지 못해서 망한 것이지 실제로 당시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밀려오는 열강들에 있어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조선이 망했다 그럽니다. 경제성장도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자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들어와서 뭘 했느냐. 우리를 산미증상계획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쌀이 없었거든요. 일본 놈들이. 쌀 증상 계획을 시켜갖고 그걸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 우리나라 농업을 소작농으로 지질소작 관계로 만들어본 게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놈들입니다. 그 자작농과 자영농이 우리가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실제로. 스스로 근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근대화를 짓밟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쌀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만주로. 그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보면 소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조를 먹고 삽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 자력으로 성장하는 농업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또 무슨 중공업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 함흥 이쪽에 단지에.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만주 침략하려고 거기다 전시산업, 전시공업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중공업이 발전했다 그래요. 다른 남한 쪽에는 간해수공업밖에 없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이 들어왔을 때 이 남북이 잘려졌을 때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인천에서 미군 해군 함정에서 전력을 쏴서 이 서울에서 전력을 쏘게 됩니다. 이렇게 불균등하고 자기네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경제가 바로 당시에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였던 겁니다. 아주 왜곡돼 있고 아주 일시적이고 종속된 경제였던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 놈들 다 튀었잖아요. 다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6.25 전쟁에 다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일부 산업시설 다 망가졌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근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낭년이라든가 일제에 남아있는 아직도 이 지배론자들은 한국을 마치 자기네들이 가서 근대화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그 앞잡이에요. 이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앉히고 이 사람을 우리 독립투사들의 얼과 혼이 깃들여 있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이 지하에 묻혀있는 우리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분노와 통탄을 그만. 아니 박정희 때도 이러지 않았고 전두환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예? 박정희도 김구 선생을 추앙하잖아요. 예? 도대체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네?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밤낮없이 일하고 중동에 나가서 일하고 독일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바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의 근대화입니다. 근대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에서 우리가 본다는 자체가 너무도 참담합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타사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이 더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서가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마약 입국한 거. 말레이시아 여성 마약 밀매 조직원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 이런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두 명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 그리고 남성 여섯 명 같이 들어왔답니다. 이들은 우리 1월 27일 날, 작년 1월 27일이죠. 필로폰을 배하고 종이 이런 데다가 테이프로 감아갖고 들어왔대. 감아갖고 들어오다 걸리면요, 바로 감옥 가요, 그 사람들. 그거 안 걸릴 것 같아요, 세관 통과하는데. 다 투시비가 있고, 벌써 세관원들이 그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걸 감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보스가, 야, 거기 가면은, 거기 보스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 거예요. 유관만 티가 나지 않게만 하라 이거죠. 어? 이 사람들이 여섯 명이 다 그걸 칭칭칭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공항에 직원 남자 두 명이 다가와서 일로 오세요. 심사장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일로 오세요 하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아 모시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택시 승강장까지 안 된다. 그래서 이 일행들이 택시 세 대에 나눠 타고서 우리 인천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이게 백현웅 팀장이 수사한 보고서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있는 이 마약 조직 보스가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말 듣고 입국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보스가 힘이 커서 출입국 직원과 말이 모두 됐기 때문에 입국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스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인다. 이종호의 끈앞을인 조병호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백현웅 팀장한테 얘기해서 세관은 좀 빼주세요. 야당이 국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CCTV 없애버리고. 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분통 터지실까 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왜 김건희는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통영에서 부산까지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한테 제가 한번 어제 전화를 걸어봤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 경찰들이 쫙 깔렸더래요. 아, 영부인이 뜨니까 대단한 모양입니다. 했던데.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뭐 갤러리를 갔다. 거기 모 시장의 부인이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에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휴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뭐 깡통시장이나 전통시장 간 거는 연막이죠, 연막. 연기 핀 거죠. 실제 무슨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혼자 갔느냐? 당연히 부부가 휴가를 갔으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통례고 상례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손꼭 잡고서 비행기 트랩에 올라더니 왜 휴가 가서는 따로따로 움직이느냐? 휴가 날짜라든가 휴가 장소 뭐 이런 것도 다 김건희가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 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달라. 아마 부산에 소문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 희한한 일정, 예. 의심스러운 일정, 의심스러운 행보라고 이 사람의 행보는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치권에 상당히 나온 얘기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명단이 올라갔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좀더 있다가 대선 전에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대선 전에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켜서 민주당을 분열시킨다. 그 친문과 현재의 민주당 세력을 분열시킨다라는 계책이 아니었냐. 물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품성도 선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술책과 술책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또 이간책을 써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취임 초기부터의 중요한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그렇게 수없이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쳤던 이유도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파들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반 이재명파들이 언론과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합심해서 이재명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 그럼 민주당은 분열되면 사실상 끝이죠. 이 틈새를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민주당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과거의 구친문계 인사들을 빼간다든가, 그러면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 추잡한 정치 권력이 해야 될 공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찍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 김경수 지사 생각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고, 김경수란 인물을 복권시켜서 대선 레이스에 뛰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게 나눠질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 내부가.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들은 항상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개보다. 무슨 개다. 무슨 개다.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서 뭘 얻었느냐?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얻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복권된다 그러면 또 과거의 친문 세력이라든가 소위 수박 세력들, 아니면 이낙연 쪽 사람들. 이낙연 쪽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일부 세력과 연대를 했었죠. 대선 그 후보 경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 최근에 또반 이재명 행보를 보고 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그리고 누굽니까?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쪽과 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걸 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난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입니다.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 경선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 특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을 권리당원들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은 이런 이간책과 분열책을 막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당원 중심, 당원이 바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원이 바로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의 요구와 욕망을 민주당 지도부들이 실현해 나간다는 이러한 사실과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누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분열책과 이간책을 쓰더라도 민주당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90% 가까운 득표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오든 간에, 김두관이든 김동연이든 간에, 그러면 당원들이 요구와 욕망을 따른다 그러면 정말 멋진 경선 한 판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이 정치 엘리트들이 무슨 계단 무슨 계단 나눠줘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하고 그리고 권력 결탁하고 밀실 담합하고 그러면서 쫙 국회의원도 줄 세우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당원들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도 바로 당원입니다. 제가 그 최고위원 이번에 후보자들이라든가 각 시도당 후보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직 선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직 선거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왜냐? 바로 당원들이 다 보고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민심화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제인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서 그들과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각종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전 세계 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중정당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복권시킨 거래,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건 간에 그들의 엘리트들 간의 담합, 무슨계 무슨계가 아니라 바로 당원들이 결정하는 새로운 사실을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상봉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서로 만난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발의한 특검법 내용에 김영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 두 사람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호 구명로비 추가에 최상병 특검법에, 그리고 연결고리는 김건희다. 그래서 이종호와 김건희라는 두 사람 이름을 새롭게 발의하는 특검법에 적시했다, 명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해먹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해먹은 게 없다.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 누가요? VIP. 네. 비선 권력이 선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도 넣었다 그럽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만난다. 네, 그 특검이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닝 이슈톡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대한민국 정권이 맞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디플로매트라고 그 신문 나온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일본이 자국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이. 일본의 기시다가 세탁하는데, 역사 세탁하는데 함께 해줬다. 뭐 도와줬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공범입니다. 이 디플로매트에서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 2,300명에 달했다. 아, 일단 얘기할 때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참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이 디플로매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데요.
이 외교관에서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의 전범의 역사를 세탁하는데 공범을 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땅을 치릅니다. 이 언론에서는 사도강산 등재로 일본은 웃고 한국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역사 전쟁팀을 창설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완벽한 공범을 찾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외교부가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없앴는데 사도강산에요.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또 디플로매트 이런 데서는 사도강산에 강제노동이라는 단어,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단어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젊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그 사도광산에 몰아넣고서 금을 캐면서 그 금을 갖고서 무기를 사와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만주 전쟁을 일으켰던 이 만행자들,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탈출하려다가 죽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어디서 합의해 줬다고요?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합의해 줬다. 외교부는 안 했다 그러지만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합의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비약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만행을 눈감아줬다. 우리의 젊은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가서 때리고 가다놓고 그러면서 지네들 착취하고 만행했던 것을 눈감아줬다. 누가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그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938년도에 일본은 국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조선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뭐, 사도강산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데다 데리고 가왔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을 그렇게 추앙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같이 협작해서 과거의 그 추악한 역사, 일본의 추악한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 정권. 또 요즘에 그 뉴라이트 또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허동연 교수. 그 사람도 독립운동가들, 김구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식민지 근대화론을 합법화시켰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됐습니다. 허동연이라고. 그리고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수장이었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또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수였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 김영석 씨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을 지키는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게 봐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2015년과 16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일날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본이 패망해서 자기네 본국으로 튀려고 했던 날입니다. 이날, 정한기라는 반일 종족주의,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죠. 반일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들이 얘기하는 종족이 반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느냐? 왜 안티 일본 하느냐?
이러한 DNA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공격했던 책이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의 그 만행과 야수와 같이 한국을 침략했던 일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공동 저자인 정한기라는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테러리스트와 대한민국 국부의 환상적인 부조화다.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이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한 묶음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요직으로 들어가면서 이데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일본의 지배 역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한말에도 이러한 괴뢰들이죠. 이건 괴뢰거든요. 구한말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놈들이 있어요. 진짜 친일파, 친일구역파들. 그들은 일본이 침략하는 데 길을 닦아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 괴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켜주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는 것을 홍보하고 이런 정권이 이제는 사도광산도 강제노동이 없었다라고 추앙하는 이런 정권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 경제적 침략, 군사적 침략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길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땅을 칠 노릇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기라는 사람은 말이죠. 김구 선생을,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만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적장에 목을 따는 것이 테러입니까? 네, 윤봉길 의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군에 소속되어 있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가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그 기념식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들의 적장들의 목숨을 잃게 했는데 그것이 테러입니까, 여러분? 그럼 일본 놈들이 우리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또 죽이고 암살하고 그 수많은 짓거리 했던 건 그건 뭡니까? 같은 비교를 하면 그것도 테러 아니에요? 전쟁은 큰 테러고 이건 작은 테러입니까? 아,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윤봉길 의사는 그 광주 학생운동 의거를 보고서 내가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노잣돈도 없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서 자기의 의기를 보여주고 훈련을 받아서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과 함께 돈을 줘서 폭탄을 제조해서 그러면서 이 일본군 상해 주둔군들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봉창 의사라고 있죠. 이분은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이것도 김구 선생과 같이 한 거죠. 근데 그 폭탄이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돈이 별로 없어서 좋은 폭탄을 제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돈을 상해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매우 우수한 폭탄으로 제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과 함께 그날 아침에 조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에게 시계를 풀어줍니다. 저는 이 좋은 시계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백범. 이거는 백범 선생께서 갖고 계십시오. 그 눈물겨운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아주 당당하게 이 상해 점령군 일본 지도부들을 다 경멸합니다. 그 이후에 백범 선생은 내가 했다, 그거는. 다른 사람 그러지 말아라.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 장계석, 중국 국민당의 장계석이가 김구 선생을 그렇게 만나서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냥 백범 선생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하십시오. 그래갖고 일본의 국민당 정부의 군대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194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한 역사는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커다란 성과입니다. 거기서 백범은 좌파했던 김원봉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을 만들어내서 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청 장군, 부사령관은 김원봉 이렇게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진주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OSS 부도와 함께 훈련도 하게 되죠. 그것이 과거에 고려대 총장이었던 김준엽 씨, 장준하 선생이 거기에 학도병으로 했다 탈출해서 합류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테러리스트입니까? 이게 이승만과의 부조합니까? 이승만은 어땠습니까? 이승만은 1946년도에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외치고 떠듭니다. 그때. 정치적 야망,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되어야 된다. 그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김일성도 있고 소련도 있고 미국도 우리 남북 분당의 주역들이지만 거기에 초를 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 이슬람이 이승만이 국부입니까? 여수순천 사건, 4.3 제주 항쟁에서 수많은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이승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을 정부에 대거 요직에 기용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때려잡잖아요. 반민특위 요원들이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응? 백범 김구 선생도 이승만 정부 때 암살당합니다. 안두희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잠깐 있다가 살다가 나와서 잘 삽니다. 무슨 뭐 무기 거래상을 하나 막 그래요. 안두희가요. 네? 4.19 혁명이 일어나자 안두희는 도망다닙니다. 이승만 땐잘 나갔어요. 안두희가 백범 선생을 암살했던. 자, 어떻게 이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이승만을 보내지 않습니까? 4.19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자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하와이로 튑니다. 예, 하와이로 도망가요. 그것도 허정과도 정부가 봐주지 않았으면 국내에 남아 있었으면 재판을 하고 감옥 갔을 사람이에요. 이승만 동상을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의 시민들이 가서 끌어내리고 독재의 원흉을 역사에서 지웁니다.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승만을 들고 납니다. 이제는 김구 선생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역사를 처참하게 만드는 이 광경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까지 차지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역사를 일본에게 다시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단일화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서명에 돌입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아버지를 뭐 추앙하겠다는 이 짓거리를 하다가 2015년도에 2016년 17년에 박근혜는 탄핵당합니다. 역사를 건드리는 정권은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사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이 정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그것은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이다.